너를 다시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나도 나 안녕하세요. 앱차일랜드의 한글 라이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한글 강좌도 드디어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.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친구와 친해질 때 유용한 표현이에요.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수 있으면 좋죠? 네, 저는 리더로서 언제나 멤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이번 주 표현은 바로 오늘 뭐 할까요? 쿄, 나니시마쇼까? 그럼 함께 모실까요? 우리 FT대학 고저스 종훈 열혈 응원단의 첫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회장인 이용기입니다. 회원이 두 명밖에 없잖아. 우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. 오늘 뭐 할까요? 잘 모르겠는데요. 먼저 고저스 종훈의 라이브 분위기를 최고조로 띄우는 안무를 연습해봐요. 잘 봐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에이, 너무 리버브. 이거는 농담이고요. 오늘 뭐 할까요? 뭐 좋은 생각이라도. 목이다. 정말? 이제 날도 추워졌는데? 그래요. 그럼 이건 어때요? 라이브 공연장에서 이 초거대 고저스 종훈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. 오늘 뭐 할까요? 집에서 고저스 종훈 DVD나 빌려볼까요? 근사해요. 그렇게 해요. 아마 크기가 한 이 정도?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. 오늘 뭐 할까요? 오늘 뭐 할까요? 할까요는 시마쇼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. 할까요의 나니나니스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오늘 뭐 볼까요? 오늘 뭐 볼까요? 같이 노래방에 갈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. 오늘 뭐 부를까요? 오늘 뭐 부를까요? 저는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겠어요. 오늘 뭐 먹을까요? 오늘 뭐 먹을까요? 그럼 방 소개해드린 표현을 한번 사용해볼게요. 함께 보시죠. DVD를 100시간 보면서 고저스 종훈의 매력을 연구해봐요. 오늘 뭐 볼까요? 이거? 아니면 이거? 그거 지난주에 봤어요. 진짜 끝내줬어요.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침묵을 도모해봐요. 오늘 뭐 부를까요? 정 회장님. 네? 예, 어제부터 감기래요. 오늘 뭐 먹을까요? 아, 역시 종훈 씨는 맛집을 잘 하시네요. 고저스 종훈 씨! 안녕하세요. 저도 좀 해주세요. 라이브 꼭 오세요. 기다려요! 오늘 뭐 먹을까요? 오늘 뭐 할까요? 를 사용해 친구와 친해질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. FT 아일랜드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!